한국의 명문대학은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나온 케임브리지. 이건 아랍의 상식으로 유니버시티. 있고 또 하나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 자, 이 옥스퍼드 써봐요. OXFORD.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이게 영국의 명문대학. 미국에는 하버드 대학 이런 거 들어봤지? 하버드대 뭐 이런 그 대학 뭐 뭡니까? 시카고대 이런 명문대들이 있는데 영국에 명문대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다? 옥스퍼드와 그다음에 하버드. 그다음에 중국에도 명문대는 북경대, 청와대 들어봤지? 청와대라고 있어요. 중국의 청와대도 되게 명문대학교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느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What university did you graduate? 케임브리지 대학교입니다.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 언제 졸업하셨습니까? When did you graduate?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I graduated last year.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을 내년에 졸업합니다. I will graduate from Cambridge University next year. 정말로 놀랍네요. Really, that's surprising.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graduate 다음에 뭘 쓴다? from을 쓴다. 자, graduate from을 쓴 뭐다? 뭐다? 뭔 뭣을? 졸업하다. 맞죠? from을 쓴다는 거꼭 알아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63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오늘은 65쪽 정도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65쪽까지. 한 번에 너무 많이 하면 또 머리 지나니까 65쪽까지만 할 테니까 자 봅시다. 패턴 18. What's your phone number?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이러네. What's your phone number? What's your phone number? 어렵지 않죠? 폰이 전화하고 넘버가 번호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온 김에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 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자, 전화번호는 그냥 하나하나 있는 거 알지? 여기 봐봐. 485에 나오죠? 그 5391에 1203.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It's 4855. 그다음에 3 9 1 2 5 또는 5라고 읽기도 하고 제로라고 읽기도 해요. 3 이렇게 읽는 거.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헷갈리니까 어떻게 표시하냐면 485 다음에 이렇게 빗그만한 거 봐. 이게 헷갈리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485 다음에 빗그만한 거 봐. 이 문맥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485에 55 5392 485 5392 1203 이거 맞나요? 이래야 되지? 맞죠? 이렇게 끊어서 읽는 게좀 좋다고. 이게 안 끊으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한번 읽어봐요. 밑에 안 보고. 자, 있으나 없은다. 있다면 어떻게 써? 읽어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끊냐고 하냐면 여기서 좀 쉬는 거야. 스탑. 여기서 좀. 여기서 또 쉬어. 좀 유식한 말로 포즈라고 그래. 포즈. 좀 쉬는 거야. 이렇게 쉬고. 그러니까 이걸 읽으라고 그러면 485539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정말 이해가? 그러니까 이럴 때는 is 485. 좀 쉬고 539. 좀 쉬고 1203. 이렇게. 이해갑니까? 뭔 말이지? 네, 그래서 끊으라고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핸드폰이 없습니다. I don't have a cell phone. 자, 이봐요. 셀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말인데 우리 한국에 쓰는 핸드폰이란 말 있죠? 핸드폰. 영어로는 핸드폰이란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한국에 쓰는 말. 영어에서는 콩글리시야. 그래서 셀폰이라고. 근데 이 셀은 여러 가지 있어요. 좀 써봐. 셀을 자, 필기해 좀 하세요. 셀은 첫 번째, 세포. 세포란 뜻이 있어요, 세포. 우리가 세포가 이렇게 생겼죠.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지. 이렇게 생겼지. 세포가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생물 시간에. 두 번째, 세포니까 이게 셀이 뭐가 되냐? 감옥에. 왜?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감옥처럼 보인단 말이야. 감옥이에요. 세 번째가 전지란 뜻이에요, 전지. 우리가 흔히 배터리라고 하죠, 배터리. 배터리. 이런 게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써놔요. 영어를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계속 말하지만, 여기 있는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를 통합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셀을 가지고 이렇게 세포, 감옥, 전기,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아, 셀이니까 셀폰은 핸드폰. 이렇게 외우면 공부가 안 돼.
말 알겠지? 세리벌하고 세포. 세포는 무슨 모양이다? 검은 모양. 이거는 전지 배터리도 이렇게 그 시계 같은 거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 안 생겼어요? 딱 이렇게 층이 있지? 있어 없어? 그래서 배터리가 되는 거예요. 세포 감옥 전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세포 감옥 전지로 해보지 말고 요 양쪽 껍질을 삼미경으로 분석한 모양을 생각을 하면 세포 감옥 전지가 되잖아.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보라. 그래서 셀폰, 핸드폰이 없어. I'm sorry, 미안하지만 I can't tell you that. 그건 알려줄 수 없어요. 그렇죠? I can't tell you that. 그건 알려줄 수 없어요. I can't tell you that이죠? 저는 핸드폰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알려줄 수 없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봐요. 미국은 전화번호가 지역번호 3개, 뒤에 7개의 번호가 붙어서 총 10개의 번호. 우리는 어때요? 010 뭐하고 뭐지? 우리는 거의 뒤에 있는 자리가 네 자리지. 맞나요? 여기 봐봐. 485391203이잖아. 우리는 뭐 010으로 시작돼서 여기 네 자리, 여기 네 자리 아니야? 맞지? 옛날에는 이제 세 자리가 있었어, 옛날에는. 근데 이제 이게 막 핸드폰이 막 많아지면서 이게 이제 뒷자리가 네 자리를 바뀌었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있죠? 한번 에어봐요. 자, What's your phone number부터 시작해서 에어봐요. 65초까지 하고 나면 다시 한번 조금 이제 그 복습을 좀 하고 마칠 테니까 오늘.